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그럼 재밌는 옛날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도둑의 누명을 벗은 상주의 재치, 신기한 아르나는 암탉 등 재밌는 이야기를 들으시며 오늘도 행복한 밤 되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호랑이를 쫓은 전하 대장군. 어느 산골 마을로 통하는 고개에 장승이 서 있었습니다. 장승은 사람의 얼굴 모양은 새긴 기둥인데 전하 대장군이라고 씌어 있었어요. 고개를 넘어 다니는 사람들은 전하 대장군 앞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전하 대장군 앞에 절을 하며 자기 소원을 말하고는 돌 하나를 주어 전하 대장군 옆에 쌓인 돌무더기 위에 얹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하 대장군이 재앙을 물리쳐주고 복을 내려주리라 믿었습니다. 닷새에 한번 열리는 장날, 산골 마을에 사는 김서방이 장터에 가려고 집을 나섰어요. 김서방은 고개에 올라 장승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전하 대장군님께 복을 빌고 가야지. 김서방은 걸음을 멈추고 전하 대장군 앞에 섰습니다. 전하 대장군님, 제가 무엇을 바라는지 아시지요? 저는 우리 가족이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하 대장군님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김서방은 절을 하고 전하 대장군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전하 대장군은 눈을 부릅뜨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하고 미소 짓는 것처럼 보였지요. 고맙습니다. 김서방은 돌을 주어 돌무더기 위에 얹고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산골 마을에서 장터까지는 20리 거리입니다. 김서방은 젠걸음으로 걸어 장터에 도착했어요. 장터는 온갖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보니 반나절이 후딱 지나갔어요. 김서방은 가져간 물건을 모두 팔고 필요한 물건도 샀습니다. 장터를 한 바퀴 돌고 나니 시장기가 돌았어요. 주막에 가서 욕이나 할까? 술 한잔 걸치면서 말이야. 김서방은 주막으로 갔습니다. 주막 안으로 들어서는데 누가 아는 체를 했어요. 자네 여기 웬일인가? 장을 보러 왔나? 상대를 보니 친구인 박서방이었습니다. 오랜만이군. 장터에 오니 자네를 만나는구먼.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누렁이가 송아지를 낳았다면서? 그럼 잘 키워서 우리 꽃분이 시집갈 때 살림비촌으로 쓸 거야. 축하하네. 몇년 있으면 국수도 먹을 수 있겠군. 김서방과 박서방은 그동안 밀린 이야기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막에 마주 앉아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때가 되었어요. 두 사람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했습니다. 주막을 나섰을 때는 밤이 익숙해져 있었어요. 김서방은 박서방과 헤어져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서방은 노래를 부르며 길을 걸었어요. 술에 취해서인지 오늘따라 집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김서방은 비틀거리며 고개에 이르렀어요. 천하 대장군 앞을 지나 조금만 더 가면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서방은 걸음을 더는 옮길 수가 없었어요. 천하 대장군을 보자 마음이 풀어져 그 앞에 벌렁 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드르렁 코를 골았습니다. 그때 고갯마루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호랑이는 김서방을 보자 군침을 흘렸습니다. 에헤, 오늘은 재수가 좋구나. 먹잇감이 날 잡아잡수하고 누워있네. 호랑이는 김서방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김서방을 잡아먹으려고 입을 쩍 벌렸습니다. 바로 그때 천하 대장군이 벼락같이 호령을 했습니다. 네, 이놈, 지금 무슨 짓이냐? 물러서지 못할까? 호랑이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곧 불만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투덜거렸지요. 전하 대장군님, 이거 왜 이러십니까? 저 사람은 제 먹이입니다. 먹이를 빼앗아 가시면 안 되지요. 전하 대장군은 호랑이에게 눈을 부라리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덜끝 하나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내가 고의 지켜주는 사람이란 말이다. 그러니 다른 데 가서 먹잇감을 찾아라. 다른 데라니요? 그럼 도대체 어디에 가서 먹잇감을 찾아보란 말입니까? 전하대장군은 동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서 30리쯤 가면 바닷가가 나온다. 그곳에 소금밭이 있는데 소금밭에서 일하는 젊은이를 찾아라. 그 젊은이가 네 먹잇감이다. 알겠습니다. 호랑이는 천하대장군과 헤어져 바닷가로 갔습니다. 바닷가에는 소금밭이 있었는데 소금밭 위에 외딴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외딴집으로 다가갔어요. 외딴집에는 천하대장군이 말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를 잡아먹으려면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네. 호랑이는 외딴집 주위를 한 바퀴 돌며 집 안으로 들어갈 만한 틈을 찾았습니다. 옳지, 저기 수채 구멍이 있구나. 허들의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으로 기어들어가면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 수채 구멍을 찾아낸 호랑이는 얼른 수채 구멍으로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기어들어갔지요. 집 안에 있던 젊은이는 수채구멍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젊은이가 수채구멍으로 다가가 그 안에 들여다보니 호랑이가 용을 쓰며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요 놈 봐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기어들어와. 혼을 내줘야겠다. 젊은이는 가마솥이 있는 부뚜막으로 갔습니다. 가마솥에서는 소금물이 펄펄 끓고 있었어요. 젊은이는 소금물 한 동이를 떠와 수채구멍으로 쏟아부었지요. 아, 뜨거워! 수채구멍을 기어가던 호랑이는 뜨거운 소금물에 데어 죽었습니다. 김서방을 노리다가 천하 대장군에게 쫓겨온 호랑이는 그렇게 젊은이에게 당하고 말았답니다. 물 붓고 찢게 된 보리방아. 옛날에 누구도 보리방아를 찌을 때에는 물을 붓지 않고 찌었습니다. 그래서 절구통에다 보리만 넣고 찌으면 보리가 부서져서 가루가 나게 마련이었지요. 그리고 그 가루가 풀풀 날아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인 절구방아가 아니더라도 보리방아를 찌을 때에는 반드시 물을 부어서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보리방아를 이처럼 편리하게 물을 붓고 찍게 되었을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살림이 가난한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밥은커녕 보리밥이나 배부르게 먹였으면 했습니다. 부인의 집안은 가족이라고는 아직 말도 하지 못하는 어린 아들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에게는 가족이 적다는 것이 되레 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부인은 어린 꼬마 아들을 등에다 업고 보리방아를 찍고 있었습니다. 물론 절구통에다 물도 붓지 않고 마른 방아를 찧었어요. 부인은 공이질을 하는데 매우 신경을 썼지요. 힘을 너무 들여 찧으면 보리가 모두 부서지고 그렇다고 힘을 전혀 넣지 않으면 보리가 숯째 찌어지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공이질을 하고 있는데 등에 업힌 꼬마 아들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공이질을 할 때마다 엄마의 등과 제 배가 마주쳐서 쾅쾅 울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꼬마 아들이 배가 고파서 우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이질을 쉬고 업고 있던 아기를 얼른 자기 가슴 쪽으로 돌려 젖을 먹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 동안 젖을 빨다가 오줌을 쌌습니다.
그 오줌은 마침내 줄줄 옷을 타고 흘러내려 절구통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의 오줌이 절구통 안에 보리와 범벅이 되었어요. 육후 젖을 다 먹인 부인은 아기를 다시 등에 업고 공이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까와는 느낌이 달랐어요. 딱딱하지 않고 눅진눅진한 것 같았습니다. 부인은 하도 이상해서 공이질을 하면서 절구통 속을 내려다 보았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절구통 안의 보리가 물기를 머금어 촉촉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어요. 분명히 자기가 물을 붓지 않았으니 물기가 생길 리가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신기한 것은 물기가 생기자 보리가 부서지지 않고 껍질만 벗겨지는 것이었어요. 부인은 한참 만에야 업고 있는 아기를 돌려 젖을 먹였던 사실을 생각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기는 아기가 싼 오줌이었다는 것도 쉬 미루어 알 수 있었습니다. 부인은 이 사실을 통해 오줌 대신 물을 붓고 방아를 찌으면 보리도 부서지지 않고 힘들여서 찌을 수 있기 때문에 쉬 찌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참으로 편리한 방법을 우연한 기회에 발견한 것입니다. 부인은 그럴수록 아기가 더 귀여웠어요. 그것은 아기가 편리한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지혜는 금방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어요. 이리하여 그 이후에는 누구나 보리방아를 찌을 때 반드시 미리 물을 붓고 찢게 되었답니다. 도둑 누명벗은 상주의 재치. 옛날 어느 상주가 길을 가는데 어떤 도둑이 나졸에게 붙잡혀 추다를 받고 있었습니다. 상주는 길 가는 것도 잊고 궁금쩍어서 잠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너 이놈, 넌 재물만 앗아간 것이 아니라 그 집주인까지 죽인 것을 보면 결코 너 혼자서 한 짓이 아닐 줄 안다. 너와 함께 이 끔찍한 짓을 한 그 공모자를 대란 말이야. 나졸은 삼지창 끝을 도둑의 목에다 대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러자 도둑은 서슴지 않고 자기 옆에 서서 구경하는 그 상주를 가리켰습니다. 잠시라도 이 다급한 처지에서 벗어나고자 함이었습니다. 나으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서 있는 저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에 상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참으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오.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은 격이었습니다. 나으리 아닙니다. 이놈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길을 가다가 구경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야 이놈아, 언제 나를 봤다고 그따위 애매한 소리를 하느냐? 나으리, 저놈이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놈은 어릴 때부터 한 마을에서 살아온 친한 친구입니다. 이번 사건도 저놈과 협력해서 저질렀습니다. 자, 그럼 도리 없이 너도 같이 가야겠다. 나조들이 상주를 오랏줄로 묶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상주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으리, 잠깐만 기다리셔요. 내 이놈에게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그래, 무슨 말인가 물어보도록 해라. 이놈아, 내가 분명히 네 친구라고 했지. 그렇지, 넌 내 친구지. 지금 와서 속인다고 될 줄 알아. 그럼 넌 내 어릴 때의 얼굴이나 몸 생김새를 잘 기억하고 있겠구나. 그거야 말할 것도 없지. 상주는 이제는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만만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너에게 묻겠는데, 내게 손마디가 하나 없는 손이 있었지. 그 손이 어느 쪽 손이었지? 도둑은 이 말을 듣자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급한 불이나 끌까 하고 상주를 공모자로 찍어 붙였지만 그 사람의 손마디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까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른손인가 왼손인가 묻는 것을 보면 손마디가 하나 없다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았어요. 그러므로 오른손이냐 왼손이냐 그중 하나를 대면 되는데 사실 그것이 또한 문제였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겠지만 보지 않은 손을 알아맞히기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하나를 대야만 했습니다. 왼손이야. 왼손? 왼손이 틀림없지? 그럼 왼손이야. 이때 상주는 한바탕 큰 소리로 웃어대더니 감추었던 두 손을 앞으로 내며 쭉 뻗어 보였습니다. 내 손가락을 보아라. 어느 손가락에 마디가 없어? 모두가 성한 손가락뿐이지 않느냐? 어리석은 놈 같으니라고. 내게 네 놈이 넘어갔어. 내가 손마디 없는 손이 어느 쪽이냐고 하니까 정말 마디 없는 손가락이 있는 줄 알았지? 그래, 죄 없는 사람을 올가 넣으려고 했지만 죄는 결국 지은 놈이 받는 법이야. 그리고 여기 계시는 나으리들, 이제야 이놈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예, 이놈은 옥에 가두었다가 엄한 벌을 내리도록 사또에게 고하겠소. 잠시나마 공모자라 의심해서 정말 미안하게 되었소. 그러면 이제 어서 볼 일이나 보시오. 이리하여 상주는 위태로운 고비를 용한 깨를 서서 잘 넘겼습니다. 만약 그 상주에게 그런 재치가 떠오르지 않았더라면 참으로 애매한 도둑 누명을 쓸 뻔했습니다. 황금을 낳는 신기한 암탉.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의존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제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외롭게 살았으며 살림도 매우 가난했지요. 그러나 둘은 마음씨가 착하며 매우 부지런했습니다. 어느 날 형제는 나무찜을 지고 장으로 팔러 갔지요. 그날도 단골손님이 와서 나무를 사주었습니다. 이 단골손님은 마음씨가 매우 착한 사람이었어요. 늘 어린 형제가 나무 팔러 오는 것이 불쌍해서 나무를 사주었지요. 그런데 오늘은 나무값을 여느 때보다도 더 주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두 형제는 나무찜을 그 집에다 져다 주고 돌아서면서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지요. 형, 저 아저씨 참으로 고맙지? 정말 고마운 분이야. 있잖아, 오늘은 나무값을 여느 때보다도 더 주셨다. 왜 아저씨는 늘 우리들 나무만 살까? 형, 이상하지 않아? 아냐, 그 아저씨네도 우리만한 아들이 있었지. 그 아저씨는 우리를 자기 아들처럼 여기고 불쌍히 생각해서 사주시는 건지도 몰라. 두 형제는 골목을 빠져나와 다시 시장 바닥까지 왔습니다. 다음 장날까지 먹을 양식을 사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쌀과 보리쌀을 사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병아리를 팔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란 병아리가 서로의 등을 문지르며 귀엽게 울고 있었지요. 그 작은 부리와 맑은 눈을 보자 아우는 그것이 귀엽고 사랑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병아리 사요, 병아리. 닭이 알을 낳고 알이 닭이 되고 그 닭이 다시 알을 낳고 자 이렇게 해서 부자를 만들어주는 병아리 사셔요. 형, 나 병아리 갖고 싶어. 안 돼. 돈을 주고 사야 돼. 저 아저씨 말 맞다나. 병아리가 커서 알을 낳고 그 알이 다시 닭이 되면 우린 틀림없이 부자가 되잖아. 하지만 돈을 아껴야지. 싫어. 안 사주면 앞으로 나무하지 않을래. 형도 하는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묵직한 병아리 한 마리를 골라서 동생에게 사주었어요.
이리하여 병아리를 사들고 온 동생은 그날부터 참으로 정성들여 키웠습니다. 모이나 푸성기는 물론 먹을 물까지 군데군데 떠놓아 주었어요. 그러나 걱정은 집을 비우고 나무를 하러 가거나 시장에 갈 때였습니다. 사람이 얼씬하지 않으면 족제비나 고양이나 독수리들이 이 병아리를 해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는 집을 비울 때마다 먹이를 잔뜩 뿌려주고 커다란 우리 속에다 가두어 두었어요. 이러는 사이에 세월이 흘러 어느덧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제 병아리도 자라서 큰 암탉이 되었어요. 살이 토실토실하게 쪄서 달걀을 낳을 수 있을 만한 어미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형제는 늘 알자리를 푹신하게 만들어주고는 알을 낳아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미닭은 알자리에다 커다란 알 하나를 낳아놓고 그 옆에서 꼬꼬대 꼬끼오 하며 울어댔습니다. 이 소리를 듣자 두 형제는 급히 그 알자리 근처로 가보았지요. 그런데 이게 웬 조화예요? 그 알자리에는 황금알이 하나 놓여져 있지 않겠습니까? 형, 이게 뭐야? 어째 알이 황금덩어리 같이 생겼네? 글쎄 말이야, 이상한 알인걸. 아무튼 이건 보통 알이 아닐 테니 우리 시장에 들고 가서 비싸게 팔자꾸나. 그래 그래, 그게 좋겠어. 이리하여 형제는 그 알을 들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둘은 닭이 알을 낳아준 데 대해서 퍽 고맙게 여겼습니다. 이윽고 형제는 시장으로 들어서서 달걀 전으로 갔지요. 아저씨, 이 알을 사셔요. 이건 보통 알과는 다른 황금알이어요. 어디 보자. 이거 정말 이상한데. 얘들아, 이거 어디서 났니? 에이, 아저씨도 그게 무슨 말씀이셔요? 우리 집 어미닭이 낳은 거예요. 뭐, 어미닭이 낳았다고? 얘들아, 이건 알이 아니다. 바로 황금덩이다. 호호, 너희들 이제 수은 났다. 이걸 들고 금방으로 가서 팔아라. 두 형제는 달걀 가게 주인의 이야기를 의아하게 여기면서도 그 알을 들고 이번에는 금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아저씨, 이 금덩어리 사셔요. 뭐, 금덩어리를 사라고? 어디 보자, 봐야 살 것 아니냐? 그러자 형은 품 안에다 꼭 숨겨온 금덩어리를 금방 주인에게 보였습니다. 아니, 얘들 좀 봤나? 이건 금덩어리가 아니라 황금 달걀 아니냐? 이건 여기서 사는 곳이 아니라 저 건너편 달걀 가게에서 사들인다. 그리로 가서 팔아라. 아니요, 아저씨. 저 건너편 달걀집에 들렀더니 이리로 가라 해서 왔어요. 달걀집 아저씨가 그러시던데 이건 달걀이 아니라 황금 덩어리래요. 자, 이걸 만져보셔요. 단단하지 않아요? 그러자 금방 주인은 대뜸 두 눈을 방울만큼 크게 뜨더니 그 금덩어리를 이모저모 훑어보았습니다. 어라, 이건 틀림없는 금덩어리로구나. 얘들아, 너희들 바른 대로 말해라. 너희들 이 금덩어리 어디에서 도둑질했니? 예, 도둑질을 했다고요? 도둑질을 않고서야 이렇게 큰 금덩어리가 난리 없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것을 도둑질한 것이라면 내가 살 수 없는 것이다. 알겠느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이건 확실히 우리 집 어미닭이 낳은 거예요. 요 다음에 낳으면 또 팔러 올게요. 그게 틀림이 없으렸다. 에이, 아저씨도 여태 속아서 사셨어요. 틀림이 없다니까요. 그때에야 금방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큰 자루 하나를 끄집어 내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속에다 잔뜩 돈을 끌어넣어 두 형제에게 건네주었지요. 예, 이따 이 돈 가져가거라. 금덩어리 갑시다. 아니,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아저씨, 주었다가 도로 달라면 이마에 솔 나는 것 아시죠?
알고 말고. 요 다음에도 너희 닭이 금덩어리를 낳거든 다른 데로 가져가지 말고 또 가져오너라. 예, 아저씨 고마워요. 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 형제는 돈자루를 번갈아 가면서 지고 다니며 그 돈으로 옷감도 사고 농기구도 사고 세간사리도 사고 쇠고기도 샀습니다. 그러고도 돈은 아직 자루에 그득하게 들어있었어요. 두 형제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신바람이 났습니다. 형, 이게 다 형 때문이야. 형이 늘 부지런하고 동생인 나를 잘 보살펴주니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를 돌봐주셨는지도 몰라. 아니야, 이건 너 때문이야. 네가 그때 병아리를 안 썼다면 이런 일이 생기겠느냐? 두 형제는 서로가 상대편의 덕분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둘은 집에 닿자 세간사리를 정돈하고 사온 쇠고기를 굽기 시작했어요. 기름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쇠고기가 알맞게 익기 시작했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 찼을 뿐더러 담넘어 이웃집에까지 퍼져나갔어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를 맡은 이웃집 아주머니는 두 냄새가 두 형제네 집에서 난다는 것을 알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끼니조차 굽는 눈치였는데 어디서 돈이 나서 저렇게 고기를 구울까 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웃 아주머니는 숨어서 담 너머로 이 형제네 집 동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두 형제는 마당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석쇠에다 쇠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어머, 저럴 수가 있나? 저놈들이 어디에 가서 남의 소를 잡아왔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많은 고기가 어디에서 났단 말이야? 내 이 사실을 관가에다 알려야겠구나. 그런데 이때 동생이 어미 닭을 손으로 곱게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가 다가 또 황금 덩어리를 낳아보렴. 그래야만 우리 형과 내가 부자가 된단 말이야. 이러면서 그 닭을 다시 알자리에다 앉혀두고는 쇠고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자니 암탉이 꼬꼬대 꼬끼오 하고 울어댔습니다. 그러자 두 형제는 얼른 또 알자리로 가보았어요. 이번에도 또 황금 덩어리를 낳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둘은 그 황금 덩어리를 보고 덩시덩시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얼마 동안 춤을 추고 있는데 이웃집 아주머니가 호들갑을 떨면서 찾아왔어요. 두 손에는 쌀과 김치 주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담너머에서 형제들이 쇠고기를 구워 먹고 닭이 금덩어리를 낳는 것을 다 지켜보았어요. 그때서야 두 형제가 갑자기 부자가 된 까닭을 알고 이렇게 선심을 쓰는 척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얘들아, 아버지 어머니도 없이 얼마나 고생을 하느냐. 이웃에 살면서도 돕지 못해 미안하구나. 이거 받아라. 쌀과 김치다. 아주머니, 정말 고마워요. 잘 먹겠습니다. 진작 올 것인데 늦어 미안하구나. 그런데 참 그게 뭐냐? 황금 달걀 아니냐? 네, 아주머니. 이건 달걀같이 생겼지만 달걀이 아니라 황금 덩어리예요. 아마 그게 금덩어리라고? 그게 어디서 났단 말이냐? 저기 있잖아요. 우리 집 암탉이 낳은 거예요. 이 황금 덩어리를 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 그거 참 잘 됐구나. 이젠 고생하지 않아도 너희들은 편히 살게 되어 좋겠다. 그런데 말이야, 그 닭 하루만 내게도 빌려줄 수 없을까? 이웃 사촌 좋다는 게 뭐냐? 마음씨 좋은 두 형제는 서로 눈웃음을 치더니 그러라며 그 암탉을 아주머니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이리하여 암탉을 빌려간 이웃집 아주머니는 우선 그 닭을 자기 집 벽장 안에 가두어 두었어요. 그러고는 동네 사람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많은 구경꾼들 앞에서 황금 덩어리를 낳게 하려는 생각에서였어요. 마침내 마을 사람들이 아주머니 안방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자신만만하게 벽장의 닭을 보고 알을 낳아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아주머니가 아무리 손을 빌며 머리를 조아리고 축원을 해도 닭은 알을 낳지 않고 눈만 띠룩띠룩 굴렸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마을 사람들 중에는 아주머니를 욕하며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지요. 아주머니는 속이 타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맛있는 무이를 가져와서 억지로 닭의 부리를 비집고 그것을 퍼먹였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두 손을 모으고 알을 낳아달라고 축원을 했습니다. 그 결과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닭은 알을 낳을 알짜리도 보지 않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아주머니에게 욕이나 불평을 하고는 돌아가 버렸어요. 아주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전신이 떨리며 두 눈에 불꽃이 튀었어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벽장의 암탉을 쥐어다가 사립 밖으로 획 내동댕이 쳤지요. 이때였습니다. 때마침 사립 밖 길에는 사냥을 나온 왕자 일행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내동댕이 친 암탉이 그때 지나가던 왕자의 발목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아무리 때려고 해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왕자는 아픔을 참으며 말에 실려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는 전국 방방곡곡에다 방을 써 붙였어요. 왕자의 발목을 물고 있는 암탉을 떼어주는 사람에게는 나라의 반의 반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방을 보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 암탉을 떼어보려고 했으나 허탕이었어요. 날이 갈수록 왕자의 몸은 쇠약해 갈 뿐이었습니다. 한편 두 형제가 이웃 아주머니에게 빌려간 닭을 돌려달라고 찾아갔더니 너무나 뜻밖의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두 형제는 아주머니에게서 사실 이야기를 듣자 왈칵 눈물이 쏟아져 앞을 가렸습니다. 그 이튿날로 두 형제는 대거를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둘이 가면 왕자의 발목에서 암탉을 떼어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암탉을 찾는 것도 문제지만 첫째 왕자님을 괴롭히는 것이 죄송스럽기 이를 데 없었어요. 마침내 두 형제는 대궐에 닿았습니다. 둘은 왕자를 뵙자고 청했지요. 잠시 후에 다리를 끌면서 왕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발목을 물고 있던 그 암탉이 신기하게도 푸드득 날아 두 형제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왕자 마마, 죄송합니다. 이 암탉은 본디 저희들의 닭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 아니요. 그대들 어서 일어나오. 그대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닭 때문에 죽고 말았을 거요. 죄송합니다. 어서 벌을 내려주셔요. 허, 아니래도 그러네. 여봐라, 이 두 사람에게 아버님께서 방을 돌려 약속하셨던 나라의 반의 반쪽을 적은 문서를 내리도록 해라. 이리하여 두 형제는 참으로 뜻밖의 큰 상을 받아 그 뒤 그 닭과 아무런 걱정 없이 잘 살았답니다. 큰 소리 치다 도망친 여우. 어느 날 여우 한 마리가 먹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배가 잔뜩 고픈 여우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먹을 것이 없나 하고 그것만을 골똘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연히도 개구리 한 마리를 만났어요. 아, 이게 웬 떡이냐? 먹이가 제 발로 찾아들었네. 여우는 이런 생각이 들자 벌써부터 군침이 꼴딱꼴딱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니 저보다 작은 개구리라지만 아무 까닭 없이 함부로 잡아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여우는 개구리에게 싸움이라도 걸어서 잡아먹을 핑계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개구리 쪽에서 먼저 인사를 걸어왔어요. 여우 아저씨, 여우 아저씨,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꼬마들도 다들 별일 없고요. 나불나불 혀끝을 잘도 놀려댔습니다. 그리고 아양을 떨며 눈웃음까지 쳤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여우도 화를 내어 공연히 싸움을 걸 수가 없게 되었어요. 여우 개구리군, 오랜만이로구나.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고는 다시 생각해 보았어요. 싸움은 걸 수 없으니 차라리 무슨 내기라도 할까? 가만히 있자. 그게 좋겠구나. 만약 개구리가 지면 그것을 핑계로 잡아먹을 수도 있지. 그게 좋겠다. 내 머리 하나는 비상하게 잘도 돈단 말이야. 개구리군 어때? 우리 모처럼 만났는데 뭔가 유익하고 재미난 일을 하지 않겠어? 이 기나긴 봄날을 따분하게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 지혜 겨룸이라도 하지 않겠어? 아저씨, 지혜 겨룸요? 좋아요. 그게 좋겠어요. 하지만 그런 지혜 겨룸은 저하고는 안 될걸요? 뭐라고? 나도 자신 있단 말이야. 겨룸은 해봐야 알지. 하지도 않고 흰소리부터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나부터 물어볼까? 그래도 좋겠니? 좋아요. 좋고 말고요. 어서 물어보셔요. 마침내 지혜 겨룸이 시작되었습니다. 개구리군. 개구리군 자네 그 등에 울퉁불퉁 보기흉한 언덕이 많은데 어째서 그런 언덕이 생겼는지 그 까닭을 설명해 줄 수 없겠니? 아, 예. 이 울퉁불퉁한 언덕 말인가요? 이것은 꽤 옛날 이야기로 되돌아가지만 부득이 이야기를 해야겠군요. 왜 옛날 중국엔 요 임금이라고 계셨죠? 순임금 바로 앞이 요임금이지. 그래, 그 요임금과 너의 그 등 위의 작은 언덕과는 무슨 관계가 있니? 그 요임금 때 중국엔 큰 홍수가 졌지요. 그렇지. 9년 동안이나 홍수가 졌다고 했지. 그래서 나라에선 우라는 사람을 시켜서 그 홍수를 다스리게 했지. 개구리가 손뼉을 짝짝 쳤습니다. 여우가 잘 알고 있다는데 탐복했기 때문입니다. 여우 아저씨, 아저씨는 어쩌면 그렇게도 잘 알아요? 별건 아니지만 옛날에 조금 공부를 했지. 맞았어요. 그 홍수를 우라는 사람이 다스렸어요. 그때 우라는 사람은 깊은 도랑을 파서 홍수진 그 물을 모두 바다로 흘려보냈어요. 그때의 공사란 대단한 공사였어요. 저도 그때의 공사를 맡았는데 혼이 났습니다. 큰 돌을 등에 지고 날라 등이 휘고 등뼈가 으스러지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말하자면 제 등에 있는 이 혹은 보기 싫기는커녕 제게는 큰 영광의 상처이기도 하답니다. 그랬구나. 여우는 개구리를 맥도 못 추게 골려주려고 했는데 대래 개구리의 말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우는 이번만은 실패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면서 둘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묻겠는데 개구리군, 자네 눈은 어째서 그렇게도 누렇지? 하하, 저의 이 눈빛 말이죠. 이건 우리 삼촌 때문이라고 해야겠군요. 삼촌? 아니 개구리군, 자네 삼촌이 어쨌는데? 네, 우리 삼촌께서도 옛날 중국에서 벼슬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감흥로라는 중국 술을 삼촌께서 가져오셨어요. 그걸 제가 조금 먹어보니까 어떻게나 맛이 좋았는지 그만 너무 마셔서 그 술 빛깔처럼 제 눈빛도 노래졌어요. 여우 아저씨는 중국 역사를 잘 아시는데 그 감흥로라는 술을 마셔본 적이 있나요? 아니야. 아직도 마셔보진 못했어. 전 아저씨가 척척박사이기에 그런 것 좀 마셔보았는 줄 알았지요. 그럼 앞으론 척척박사란 소린 빼야겠군요.
아저씨, 이왕 내친 김에 제가 아저씨께 좀 물어보아도 좋아요. 이러이렇게 되자 여우는 체면상 차마 묻지 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려무나. 그러자 개구리가 틈을 주지 않고 밑도 끝도 없는 말을 했습니다. 아저씨, 전 여우 아저씨가 참으로 부럽습니다. 아니 개구리군, 자넨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내가 부럽다니? 뭐가 부럽단 말이야? 아저씨, 아저씨는 보시다시피 온몸에 이렇게 훌륭한 모피를 뒤집어 쓰고 계시잖아요. 정말 멋져요. 그리고 웬만큼 맞아도 상처가 안 나며 추운 겨울철엔 자연의 두꺼운 외투를 입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전 아저씨가 부럽단 말이에요. 자네 말대로야. 이 모피는 정말 내 자랑이지. 여우는 개구리의 칭찬을 듣자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모피는 아저씨에겐 고마운 은인과 같은 것이로군요. 아, 물론이지.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겠니? 그래서 나는 아침 저녁으로 내 모피를 내려다 볼 때마다 한 번도 그 은혜를 잊은 적이 없단다. 예, 아저씨는 착하신 분이라 은혜를 생각하는 것도 대단하시군요. 이 소리를 듣자 여우는 코가 벌름벌름할 정도로 대단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봐 개구리군, 자네도 결코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게. 그런 점은 이 여우 아저씨의 본을 좀 받으란 말이야. 예 아저씨, 그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또 뭐냐? 아저씨, 그 모피가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렇게도 소중한 것이라면 모피의 털이 몇 개쯤인진 다 알고 계시겠군요. 아저씨 몇 개예요? 이 모피의 털 말이에요. 뭐, 이 털? 가만히 있자. 이게 가만히 있자. 아니, 몇 개인지도 모르셔요? 아, 아니야. 몇 개란 건 알고 있었는데 오늘 그만 잊어먹었구나. 아, 불싸. 그게 몇 개더라? 그러자 개구리가 여우를 비웃는 투로 말했습니다. 에게게, 아저씨도 그렇게도 크게 은혜를 입고 있으면서도 그 모피의 털이 몇 개인지도 모르다니요.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구나. 사실이지 그것만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여우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었으나 이번엔 얼굴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개구리는 다시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어요. 옛날부터 영웅 호걸들은 자기의 혀를 목구멍 안쪽까지 마음대로 오그라붙인다고 들었는데 그게 참말입니까? 참으로 듣도 보도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여우라 조금 전에 당한 창피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지요. 참말이고 말고, 우리 아버지는 그 일에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서 많은 칭찬을 받았단다. 나도 조금은 오그라붙일 수 있단다. 아, 그러셔요? 과연 영웅의 아드님은 다르시군요. 그러나 아저씨, 길고 짧은 것은 되어봐야 하잖아요. 저도 조금쯤은 혀를 오그라붙일 수가 있어요. 어디 저하고 한번 내기를 해보지 않겠습니까? 아, 그거 좋지. 좋고 말고. 그럼 내가 한번 오그라붙여보지. 이렇게 말하고 여우는 두 눈을 부라리며 열심히 자기 혀를 안으로 오그라붙여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 광경을 보자 개구리가 개굴개굴 웃어댔습니다. 에이 아저씨도 겨우 그거밖에 안 돼요. 자 보셔요. 이번에는 제가 한번 오그라붙여 볼게요. 그러고는 자기 입을 크게 떡 벌려 보였습니다. 이 꼴을 보자 여우는 개구리가 못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개구리의 혀는 자유자재로 얼마든지
목구멍 안쪽까지 오그라붙일 수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자 큰 소리만 치던 여우도 아무 소리 못하고 그야말로 혀를 내어 빼문 채 어디론지 도망쳐 달아나 버렸답니다. 귀신을 물리친 밀본. 신라 제27대 선덕여왕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선덕여왕이 병으로 알아누웠어요. 의원들이 온갖 약을 다 써보았지만 선덕여왕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에 흑륜사에는 법척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법척은 병을 잘 고친다고 소문이 난 스님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법척에게 선덕여왕의 병을 고치도록 했습니다. 법척은 궁궐에 들어와 선덕여왕의 병을 정성껏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선덕여왕의 병은 낫지 않았어요. 그때 밀본이라는 스님이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좋은 일을 많이 하여 백성들이 모두 우러러본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신하들이 선덕여왕에게 말했지요. 여왕님, 아주 훌륭한 스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법척이 치료하지 못한 여왕님의 병을 그 스님에게 치료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하시오. 밀본 스님을 어서 부르시오. 선덕여왕은 밀본을 궁궐로 불렀습니다. 밀본은 법척을 대신해서 선덕여왕의 병을 치료하게 되었어요. 밀본은 선덕여왕의 침실 밖에서 약사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밀본이 약사경을 다 외우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밀본이 지니고 있던 큰 지팡이가 순살같이 선덕여왕의 침실 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순간 선덕여왕의 방에서 비명이 울렸습니다. 침실로 날아든 지팡이가 늙은 여우 한 마리와 법척을 나란히 꿰어 침실 밖으로 내던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놀라 밀본을 바라보았어요. 밀본의 머리 위에는 신비스러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스님이시구나. 사람들은 밀본의 신통력에 감탄했습니다. 그날로 선덕여왕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고 밀본의 이름은 더욱 유명해졌어요. 정승벼슬을 한 김양도가 어렸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김양도는 갑자기 입이 붓고 몸이 굳어 말도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김양도가 가만히 살펴보니 날마다 큰 귀신 하나가 작은 귀신 여럿을 거느리고 와서 모든 음식을 맛보는 것이었습니다. 무당이 와서 굿을 하면 귀신들이 몰려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김양도는 귀신들을 쫓으려고 했지만 입이 붙어 소리를 지를 수가 없었어요. 김양도는 어쩔 수 없이 귀신들의 행패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양도의 아버지가 법류사에서 스님을 데려와 경을 읽게 했습니다. 그러자 큰 귀신이 작은 귀신에게 그 스님을 쇠몽둥이로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귀신에게 머리를 얻어맞은 스님은 땅바닥에 쓰러져 죽어버렸어요. 며칠 뒤 김양도의 집에서는 밀본을 불러오기로 했습니다. 밀본 스님께서 와주시겠다고 허락하셨습니다. 밀본을 만나고 온 사람이 김양도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귀신들은 얼굴빛이 하얗게 변했어요. 큰일 났다. 이 집에 밀본 스님이 오면 우리에게 조금도 이로울 곳이 없어. 빨리 피하는 것이 좋겠어. 여러 귀신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큰 귀신이 거만스럽게 말했어요. 조금도 해로울 것이 없느니라. 큰 귀신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사방에서 불법을 지키는 신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불법을 지키는 신들은 모두 새로 된 갑옷을 입고 긴 창으로 무장했는데 김양도의 집에 사는 귀신들을 모조리 잡아서 끌고 갔습니다. 이윽고 밀본이 나타났어요. 김양도는 밀본이 경을 읽기도 전에 붙었던 입이 떨어져 말을 하게 되었고 굳었던 몸도 풀려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온전한 몸으로 돌아온 김양도는 그 뒤로 불교를 성신껏 믿었습니다. 김양도는 흑륜사 법당에 미륵보살을 만들고 벽에는 금을 녹여 부처님을 그렸습니다. 김양도는 평생 부처님을 믿었지요. 밀보는 일찍이 금국사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신라의 장군인 김유신의 친척 김수천이 고약한 병에 걸렸어요. 김유신은 밀본에게 김수천을 치료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밀본이 김수천을 살펴보고 있을 때 김수천의 친구인 인혜라는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인혜는 밀본을 보더니 거친 말로 헐뜯기 시작했어요. 당신의 모습과 태도를 보니 간사하고 아첨을 일삼는 사람 같소. 그런 사람이 어찌 남의 병을 고칠 수 있겠소? 밀보는 이런 말을 듣고도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김유신 장군의 명령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온 사람입니다. 그러자 인혜가 뽐내듯 말했습니다. 내 신통력을 좀 보시오. 인혜는 향을 피우고 주문을 외웠어요. 그러자 신비스러운 구름이 일더니 인혜의 이마를 둘러쌌습니다. 하늘에서는 예쁜 꽃이 눈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그것을 본 밀본이 말했습니다. 스님의 신통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제게도 변변치 않지만 재주가 있으니 부디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소. 어디 한번 재주를 부려보시오. 밀본은 이내 앞에 서서 손가락을 튕겨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인혜의 몸이 공중으로 둥둥 떠올랐습니다. 잠시 뒤 공중에 떠있던 인혜는 거꾸로 떨어져 머리가 땅에 박히고 말았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인혜를 잡아당겨 보았지만 땅에 박힌 인혜의 머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인혜는 몸이 땅에 거꾸로 박힌 채 그날 밤을 꼬박 세워야만 했습니다. 이튿날이 되자 김수천은 사람을 시켜 김유신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김유신의 부탁을 받은 밀보는 그제야 땅에 박힌 인혜를 구해주었어요. 그 일이 있은 뒤 인혜는 남을 깔보거나 함부로 재주를 뽐내는 일을 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해인사와 용궁의 보물. 가야산 기슭에 나이 많은 부부가 단촐하게 살고 있었어요. 이들 부부는 자식이 없어 늘 적적해 했지요. 그렇지만 서로 사랑과 이해로 살아가는 마음씨 고운 부부였어요. 어느 날 아침을 먹은 남편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가기 위해 살인문을 나설 때였어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삽살 강아지 한 마리가 집 안으로 쪼르르 들어서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웬 강아지가 들어왔구려? 그래요? 어디? 부부는 집 안으로 들어온 강아지를 귀엽다고 쓰다듬어 주고 먹을 것도 주었지요. 그런데 강아지는 며칠이 지나도 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집 잃은 강아지인가 본데 우리가 기릅시다. 부부는 더욱 강아지를 귀여워하며 마치 자식을 기르듯 정성껏 보살폈어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3년이 되었어요. 강아지는 이제 커다란 개로 자랐지요. 하루는 부부가 마당에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디서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자기들이
3년 동안 길러준 개가 하는 말이었어요. 저는 원래 동해 용왕의 딸이었습니다. 용궁에 있을 때 죄를 지어 이렇게 인간 세계로 나와 3년 동안 개로 지내야 하는 벌을 받아 여기에 왔던 것입니다. 이제 해가 다 차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친자식처럼 돌보아 주신 은혜는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마땅히 두 분을 수양 부모로 삼아 그 은혜를 기리고자 합니다. 부부는 놀라 입을 딱 벌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개는 더욱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지요. 제가 용궁에 돌아가면 용왕께 여쭈어 용궁으로 모시겠습니다. 만약 용왕께서 용궁의 물건 하나를 기념으로 주시겠다고 하면 다른 것은 다 마다하시고 용왕이 앉은 자리에 놓여있는 새로 된 도장을 달라 하십시오. 그것은 용왕께서 사물을 보실 때 찍는 해인이라는 도장입니다. 그 도장으로 땅바닥을 세 번 두드리고 원하는 것을 말하면 무엇이든 이루어지는 신비한 것입니다. 그동안 저를 보살펴 주신 은혜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이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말을 마친 개는 홀연 그 자리에서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며칠 뒤 어둑어둑할 무렵 갑자기 12명의 사신이 들이닥쳤어요. 저희는 용왕의 명령을 받들고 온 신하들입니다. 그동안 용왕의 따님을 보살펴 주신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 용왕께서 남편 되시는 분을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어서 가시지요. 그들의 재촉에 남편은 부인과 작별의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사신들과 함께 떠나게 되었어요. 열두 신하들은 옷가마에 남편을 태우더니 바람같이 달려 물속 용궁에 이르렀어요. 그대가 내 딸을 보살펴준 사람이오? 용왕이 옥좌에 앉아 근엄하게 물었어요. 예. 남편은 난생 처음 보는 풍경과 호화 찬란한 용궁의 치장에 놀라 어리둥절해 정신이 없을 지경이었어요. 네, 그대의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 이렇게 부른 것이오. 부디 마음 편하게 지내다 돌아가시오. 그날부터 남편은 며칠 동안 평생 처음 먹어보는 온갖 음식과 황홀한 춤과 음악에 파묻혀 잘 지냈어요. 그런데 집에 두고 온 아내 생각에 그만 돌아가고 싶어 용왕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동안 정말 즐겁고 편히 지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용왕이 아쉬워하며 말했지요. 인간 세계와 달라 불편한 것도 있을 것이오. 더 계시면 좋겠지만 꼭 돌아가셔야 한다니 내 아쉬운 마음을 작은 선물로 대신할까 하오. 이 용궁 안에 있는 것 중 아무것이나 하나만 갖고 싶은 것을 말하시오. 그대에게 기념으로 주겠소. 남편은 온갖 보물들을 다 마다하고 용왕이 앉은 자리 아래 있는 새로 된 조그만 도장을 달라고 했지요. 개였던 용왕의 딸이 한 말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에요. 용왕은 도장은 용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없으면 안 되는 물건이었지만 약속을 한 때문에 할 수 없이 내주며 부탁했어요. 이 해인은 아주 귀한 물건이오. 부디 잘 간직했다가 나중에 저를 지어 보관하면 많은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아내에게 용궁 이야기를 하면서 도장을 내보였어요. 이 도장이 용왕의 딸이 말한 그것이오. 자, 내가 용궁에서 먹은 음식을 한번 보여주겠소. 남편은 해인을 땅바닥에 세 번 탁탁 치고는 소리쳤어요. 용궁에서 먹은 음식아, 나와라. 그러자 순식간에 눈앞에 온갖 산의 진미가 펼쳐졌지요. 부부는 기뻐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 뒤부터 부부는
혜인 덕분에 평생을 편히 잘 살 수 있었습니다. 더 나이가 든 부부는 용왕의 부탁대로 커다란 절을 짓고 혜인을 보관했어요. 그리고 절 이름을 바다에서 가져온 도장 혜인 때문에 지었다 하여 혜인사라고 하였답니다.